해발 629m에 위치한 경기도 관악산정에 기상레이더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고성능 기상레이더는 우리나라 전역 산악지대는 물론 북한 지역 일부 에리기까지 완전 커버해서 그동안 기상예보 활동에 난점이 되어온 돌발적인 집중호우의 예상과 강수에 대한 단시간 예보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 기상재해 방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회에서는 전방고지에서 수고하는 일선 장병들에게 보낼 위문품 만들기에 바쁜 일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양지회는 이날 마련한 위문대 천고대를 국방부에 전해서 장병들의 연말연시에 좋은 선물이 되어줄 것을 바랬습니다. 한편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에서는 영세민 도끼의 마사를 가졌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30%가 싼 편물, 자수, 조화, 직물 등이 출품돼 인기를 모았는데 이날 수익금은 연말 영세민 도읍기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서울은행이 개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9년 지방은행으로 창립한 서울은행은 1962년에 전국은행으로 개편돼 그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 40개 지점을 개설하고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으로 어깨를 겨루게 됐습니다. 제1회 국무총리배 쟁탈 금융단 축구대회가 막을 내려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종합 순위를 보면 상업은행이 1위, 2위가 외환은행, 조흥은행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명박 개인전이 국립공보관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근무에 전념하면서도 평소 취미로 연마해온 유화, 조국의 번영 등 50여 점을 전시했는데 사실적인 유화들의 건전한 아마추어 솜씨가 곁들여 전문 분야 이외에 대해 외면해온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